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도발에 따라 미 전략자산 전개와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넘기는 도발을 한 날이라 발걸음이 다소 무거웠습니다. 한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송 장관은 오늘 오전 미 국방부인 펜타곤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은 우리 측이 요청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과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 등의 현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미 전략자산 전개와 미사일 협정 개정,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송 장관은 3박 5일간의 방미 기간 동안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귀국길에 하와이에 들러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